번호 노출했다고? 야라고 해도 돼? 니 거라고 해도 돼? 짱짱, 님 별풍선 10개 나이코. 엥? 안녕하세요, 하쿠입니다. 안녕하세요, 짱다님. 짱다님, 진짜 짱다님이에요? 친해지고 싶어서 왔어요. 오, 좋아요. 혹시 저녁 드셨나요? 저밥안 먹었어요. 같이 밥 먹을까요? 바로 가면 되나요? 제가 저녁 사드릴게요. 진짜요? 뭐 사주실 거예요? 드시고 싶으신 거 다요. 저 그러면요. 트러플 오일이요. 캐비어랑요. 랍스타. 결정했어. 짱다님,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저한테 짱단을 내려주세요. 아, 제 번호 드릴게요. 이거 설마 보이진 않겠지. 번호 노출했다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누구세요? 전화하지 말라고요. 설 실수로 노출할 수도 있지. 야, 너네 나한테 전화하면 나도 번호 깐다. 니네 나한테 전화하는 애들 나도 다 번호 깔 거라고 알겠냐고. 나도 번호 깐다. 내거 카메라 DSLR이거든. 번호 굉장히 선명하게 나오거든. 다 보여줄 거다 알겠나? 지켜보겠어. 유저 클립이요? 와, 유저 클립. 아, 카톡까지 와. 여보세요? 여보세요? 누구세요? 이거 이거 그거 번호 아닌가요? 공개할게요. 전화하면 번호 공개한다 했으니까. 봐봐, 바로 끊을 거면서. 아, 근데 카톡까지 저장했어. 어떡해? 번호 바꾸면 되지 뭐가 아니라고. 내 모든 게 지금 번호가 이걸로 돼 있다고. 대현이님이, 하콩님, 짱다님이 번호 요청 키키키키 이렇게 카톡 왔는데 얼굴 공개해도 돼요? 진짜 화나게 할 거예요. 아, 나 어떡해. 아, 왜 이러는 거야. 여보세요? 팬이에요. 이제 화도 안 난다. 아, 이놈 오빠 카톡 온거 존나 짜증나네. 하콩아, 미안하다. 얘가 세팅을 잘못 만져서 노출됐는데. 다시 보기랑 클립 일단 다 내렸고 장난 전화 오는 애들 신고한다고 겁줘. 쏘리! 이뭔 개소리야? 오빠 이게 쏘리로 될 일이야? 왜 자꾸 전화하시는데요? 철거. 철거? 지금 철거업이라 하셨어요? 짱다님이 드시고 싶은 거 있으신가요? 너무 죄송해요. 그래서 내가 킹크래 했더니 오케이 유유. 짱다님 표정이 너무 불안불안한 게 눈에 보여가지고 이제 안절부절 그 자체. 웃어! 웃어! 근데 저분 몇 살이에요, 여러분? 웃어! 넹? 넹? 웃어. 엄청 많이 왔어. 지금 다 장난전화야. 짱자 번호 공개해서 등가 교환 가자고요. 가서 맞짱 뜰까? 여보세요? 짱자님. 네. 제가 지금 네. 출발할까요? 저 진짜 괜찮아요. 아니, 미안해서 막 방송 끌려고 한다 그래가지고 그 정도는 아니어가지고 좀 짜증은 나긴 했지만 일부러 그런 게 아니니까 괜찮아요. 어떻게 하고 싶어요? 네, 그러면 와주시면 알겠습니다. 금방 갈게요.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한마디 해야겠어. 짱다님, 가만 안 둔다. 아니고 여성아? 너무 짱다님 가만 안 둔다. 야, 맞짱 떠라. 하코가 내가 와가지고 얘 앉아있네 지금. 얘 맨날 이렇게. 야, 하코 빨리 와. 요즘 둘이 맞짱 떠. 하코 빨리 와. 아씨, 갑이 내 번호를 유출시키다니. 간다. 이제 개인. 짱다님 별풍선 10개 나이콘 존납해주세요. 당연하지. 근데 가서 킹크랩 샀대? 주문했대? 했지 이미. 했어? 알았다, 그러면 갈게. 근데 킹크랩 먹을래? 번호 공개할래 하면은 그냥 킹크랩 안 먹을래?